카페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왔으니까 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국 미디어에 노출된 적이 많아서 이 카페가 뭔가 성 안에 있는 듯한 느낌? 카페가 돼 있어서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고풍스러워서 웨이트레스랑 웨이터들도 굉장히 복장을 잘 갖춰져 입고 서빙을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앉아서 커피를 먹죠. 저는 뉴욕 카페에 갔다가 웨이팅도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되게 평이 좋은 카페를 가고 있어요. 지금 커피가 너무 절실해서 커피를 마시러 지금 카페에 가고 있어요. 저게 바로 그 유명한 2번 트램. 헝가리를 오면 꼭 타봐야 한다는. 뭔가 부다페스트 하면은 이 노란 색깔 트램이 굉장히 시그니처잖아요. 어디? 여기? 저는 여기 헝가리에 있는 그레이트 마켓이라고 2번 트램을 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헝가리 햄 팔아요.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피쩍 마른 소세지들. 저런 거를 피자에다 넣고 막 하는 거겠지? 여기는 야채 가게, 과일 가게인데 우와, 이 큰 수박 얼마나냐면 수박 이만해요. 이거가 1300원이래요. 350. 블루베리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퍼가지고 주네. 이게 칠리 파프리카. 칠리 파프리카를 또 이렇게 팔아요? 이거가 4000원이래요. 여기 풀 샐러드라고 해가지고 1000원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손질해서 먹기가 불편하니까 하나 사볼게요. 이건 뭐야? 이건 초콜릿 찍어 먹는 건가 봐. 마시멜로랑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와 좋겠다. 짱 잘 타. 저도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저는 저 오빠처럼 계단으로 내려와요. 저는 지금 시티파크에 와서 너무 더워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데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저는 지금 공원에 잠깐 들려서 이 맥주를 시켰어요. 맥주 한잔 하고 화장실도 들렸다가 가고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고 약간 되게 히피하고 자유로운 영혼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헝가리 쇼핑마켓인가 봐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왠지 헝가리라고 적혀져 있는 티셔츠들이 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저희가 이 힐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크기의 다리를 지나갖고 온 거예요. 여기는 갤라트 힐 올라가는 입구예요. 한 20분 좀 넘게 걸어간대요. 그러면 뭔가 꼭대기를 가게 되면 여기 부다페스트의 시티 전망이 보이겠죠? 중간 점검. 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경치가 끝내주는걸요? 언덕을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 생각보다 많이 가팔라서 힘들어요, 올라오기. 이렇게 강이 넓어요. 안 무섭나 봐. 나 너무 무서운데. 올라오자마자 이런 카페테리아가. 아, 여기는 뭐 맥주가 2만 원이라고 해도 마시겠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뭘까? 되게 상징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건가? 되게 예쁘죠? 여기서 이제 해지는 거 보려고 미리부터 와가지고 자리 그거 하나 봐. 아니 빽빽하네. 저는 되게 한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제 발밑은 한 거의 2.5m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2.5m 정도의 높이에서 앉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아마 여기서 좀만 기다리다 보면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해가 지기 시작한 지 한 5분도 안 됐거든요. 이제 한 30분 정도 더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타임레스도 찍고 예쁜 뷰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야경을 챙겨보지 않았어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 다리를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건너갖고 온 거예요. 시간이 한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많이 어둡죠? 천천히 야경 보고,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세미체 다리잖아요. 천천히 야경 보면서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 맞은편으로 왔는데 와 예쁘다. 이제 천천히 이렇게 앞쪽으로 걸어서 좀 더 가운데 쪽으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다 야경 보러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야경이 이쁘니까 이 나라는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잠깐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사진을 찍어볼게요.